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혜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혜연입니다.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에는 2개 상임위원장이 배정됐습니다. 국회는 또 오는 13일 개원식을 열고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희망퇴직을 통해 2,000명을 추가 감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사무직에 이어 과장급 이상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선업 불황 속에 고정급여 폐지 등으로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신청자들은 빠르면 이달 말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전라남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5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부임한 이 교사는 안마를 해주겠다며 학생들과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해당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청산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해 극적으로 살아난 국내 1세대 벤처 신화 펜텍이 신규 스마트폰 스카이를 들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펜텍의 신작 모델명은 IM100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 시장에 복귀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펜텍은 오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동해상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하던 것으로 외부 세력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 입장에 비춰 이번 훈련은 수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